안 한다야. 그러면 어떤 것이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인가? 안 한다야. 여기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능막, 지락, 허파, 창자, 장갑막,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 등에 있다라고. 이처럼 이 몸에 대해 부정함을 관찰하면서 먹는다. 안 한다야. 이를 일러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에서 생긴 인식이라 한다. 안구따라니까야 길이만 한다경에 전해오는 내용입니다.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에서 생긴 인식을 부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에 대한 명상입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관찰합니다.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관찰합니다. 이 몸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속속들이 관찰합니다. 내가 아끼고 애착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몸에 대해서 깊게 관찰합니다.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그렇게 관찰합니다. 깨끗하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하라고 부처님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이 있음을 하나하나 잘 관찰해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는 손톱과 발톱이 있음을 관찰합니다. 입에는 이가 있고 혀가 있고 잇몸이 있고 침이 있고 이런 현상들을 하나하나 잘 봅니다. 살가 속에는 살이 있고 힘줄이 있고 뼈가 있음을 잘 관찰해 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똥을 봅니다. 똥을 밀어내고 나오고 또 나와 있는 모양이나 냄새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현상으로서 잘 관찰합니다. 입안에서는 가래가 나옵니다. 안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가래로 나와서 눈으로 볼 때 마음에 반응하는 현상을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또 우리 몸에서는 고름이 형성되고 고름을 짜면 고름이 나옵니다. 고름의 모양이나 색깔 등을 그대로 관찰합니다. 또 고름을 보면서 마음의 반응도 그대로 관찰합니다. 피, 우리 몸에는 피가 많습니다. 때로는 피가 밖으로 나와서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이 피의 현상들을 그대로 관찰합니다. 피를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도 잘 관찰합니다.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살갗, 똥, 쓸개젖,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오줌 등이 있다라고 이처럼 이 몸에 대해 부정함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네, 부처님은 이렇게 이 몸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요소요소대로 관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애착 집착이 우리는 강렬합니다. 내 몸이라는 강한 관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의 현상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보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합니다. 이 몸에서는 땀이 나옵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많은 땀이 흐릅니다. 온몸에서 작은 구멍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땀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땀은 냄새도 나고 땀이 마르면 소금가루 같은 하얀 것이 맺혀지기도 합니다. 이 땀의 현상을 그대로 관찰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몸에서는 기름이 나옵니다. 얼굴에서도 기름이 나오고 머리에서도 기름이 나옵니다. 이 기름의 현상들을 관찰하라고 부처님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모양의 눈물이 나옵니다. 울면서 나오는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고 날씨 변화에 따른 눈물도 있습니다. 이 눈물들을 그대로 관찰합니다. 입안에서는 침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침이 생기고 또 삼키고 또 음식과 함께 넘어가기도 합니다. 침도 입안의 상황 따라 색깔도 다양합니다. 이 침의 현상들을 그때그때 잘 관찰합니다. 코에서는 콧물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보면 코에서 많은 코가 쏟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콧물을 보면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에 대해서도 입안에 있을 때는 별 마음의 작용이 없지만 침이 밖으로 뱉어지면 깨끗하다라는 마음 작용은 없을 것입니다. 콧물도 다양한 형태가 나옵니다. 피가 섞이면 빨간색의 콧물, 또 노란 콧물, 또 물 같은 콧물도 있습니다. 또 마르면은 코딱지가 형성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관찰하라고 부처님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오줌도 관찰하라고 강조합니다. 오줌의 색깔도 다양하게 물 같은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냄새도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좋다고 애착,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부정함을 관찰하면서 머물라고 부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찰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길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안한다야. 그러면 어떤 것이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인가? 안 한다. 여기 비고는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빈집으로 가서 이와 같이 숙고한다. 이 몸에는 많은 괴로움과 많은 위험이 있다. 이 몸에는 여러 가지 병이 생기나니 눈병, 귓병, 코병, 혀의 병, 몸살, 두통, 바깥 귀의 병, 입병, 치통, 기침, 천식, 콧물 감기, 발열, 열병, 위장병, 기절, 설사, 격통, 콜레라, 나병, 종기, 피부병, 폐결핵, 간질, 피부염, 가려움, 딱지이다. 이처럼 이 몸에서 위험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안 한다야. 이를 일러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이라 한다. 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기대만 한다한테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 몸의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를 개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는 평소에 쓸 때는 잘 모르지만 또 삶의 어떤 기쁨에 빠져 있을 때, 자기가 하는 일에 빠져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 몸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잘 관찰함으로 인해서 미리 대비하여서 어떤 아픔이 일어날 때 그 큰 충격이나 상처에 빠지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몸에는 어떤 괴로움과 어떤 많은 위험들이 있는가? 부처님은 낱낱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눈에는 눈병이 있음을, 귀에는 귓병이 있음을, 코에는 코병이 있음을, 혀에는 혀의 병이 있음을 잘 관찰합니다. 몸을 과하게 쓰다 보면은 어느 날 찾아오는 몸살, 이런 몸살의 위험이 있음을 잘 관찰합니다. 또 머리에서는 두통이 발생합니다. 이런 두통이 발생할 때 두통의 현상들을 그대로 관찰합니다. 귀에도 바깥 귀의 병이 발생하는데, 이 바깥 귀의 병이 발생할 때 그것을 잘 관찰하고, 음식을 먹는 이 입에도 많은 병들이 발생하는데 이 입병들을 잘 관찰하고, 이빨에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치통의 현상들을 관찰하라고 주문합니다. 또 기침, 천식, 콧물 감기, 이런 천식과 기침과 콧물 감기의 괴로움, 이런 위험을 관찰합니다. 발열, 열병, 위장에서 생기는 병, 때로 생기는 기절, 설사의 고통, 괴로움을 관찰합니다. 콜레라, 나병, 종기, 피부에 생기는 병, 간질, 피부염, 가려움 등을 그대로 관찰합니다. 이렇게 관찰할 때 몸의 위험, 몸의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개발된다는 사실입니다.